와, 미러비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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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지금 너무 좋아. 와, 극락이다, 극락. 안녕하세요. 주변 사람. 제가 오늘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숲에 왔습니다. 서울숲. 이런 도시공원에도 새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이 가을철 이동식이라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특이한 새들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들을 찾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인데, 봐봐, 여기 새 많다. 이렇게 물 있는 곳들 위주로 이제 새들 한번 볼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눈앞에 박새랑 참새랑 맵비둘기, 직박구리, 도시공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들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박새들은 땅에서 뭘 주워 먹고 있고, 어? 뭐 잡았다. 돌 틈에 뭔가 먹을 게 있나 보네. 지금 제 생각에는 저 곤줄바위가 방금 먹이를 돌틈에다가 저장해 둔 것 같아요. 지금 곧 있으면 겨울이다 보니까 새들이 열매나 씨앗 같은 먹이를 주워서 나무틈이나 이렇게 돌틈에다가 숨겨놔요, 나중에 먹으려고. 방금 전에 곤줄바위가 여기다가 뭘 숨겨놨거든요. 내가 찾아서 먹으면 억장 무너지겠지? 근데 이러다가 본인들도 까먹어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씨앗을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주는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죠. 오, 딱따구리. 오색 딱따구리. 예스. 실제로 다섯 가지의 색깔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오색 딱따구리인가. 저거 뭐야? 우와. 왜 괴롭혀? 궁금한 게, 저런 딱따구리들은 나무에 어디쯤에 벌레가 있는지 알고 파는 건가? 아니면 무작정 파고 보는 건가? 일단 여기 말고도 다른 장소들이 많으니까 서울숲을 좀 돌아다녀보면서 새들 좀 찾아볼게요. 근데 이거 지금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네 좀. 해 떴다. 어? 쟤네들 뭐야? 아, 사람들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 지나가기 전에 제발. 아, 사람들 지나가기 전에. 아, 미라브리들. 와, 미라브리들 지금 여기 단체로 목욕하고 있는데. 아, 사람도 온다. 잠깐 또 내려오겠지? 또 내려오겠지. 어, 이거 미라브리 소리. 지금 나무 위에 다니는데. 우리가 되게 두꺼워서 이 씨앗의 껍질들을 잘 깨먹어요. 껍질을 깨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쏙 골라먹는 껍질깎이 아주 특화된 친구들이라 볼 수 있는데. 와, 미러비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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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지금 너무 좋아. 와, 극락이다, 극락. 지금 마침 딱 사람들 안 지나가서, 와, 미러비도 왔네.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머리가 검은색인 건 수컷이고 회색인 거는 암컷들. 지금 저 자리가 딱 이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에서 안 보이는 자리거든요. 저 자리에서 안심을 하고 목욕을 하는 것 같네요.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또 사람들 때문에 또 가네. 새들이 이렇게 얕은 물가를 좋아해서 새들이 틈만 나면 와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래요. 아, 제 생각에는 이 실개천 주변만 그냥 살펴봐도 여기 서울숲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집 밖으로 지금 저기서 목욕하고 있다. 지금 바로 옆에 집 밖으로도 목욕하고. 여기 앉아서. 지금 이거 화면에 보면 안 돼. 어, 화면 보세요. 일로 와서. 아이, 어, 아이 안 보여요. 화면 보여 주신대. 기다려 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있네. 어, 박새예요, 저게. 박새. 앞에 여기에 넥타이처럼 하얀색이 보이죠? 어, 그게 박새예요. 박새는 참새하고 지금 사이좋게 목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와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아니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이고 그래요. 저는 놀아야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봤으니까 우리가 요 입구를 만들 건데 이따 오다가 한번 갈게요. 어, 노란 딱새, 노란 딱새, 노란 딱새가 왔어. 노란 딱새. 이곳이 이야, 와, 여기가 대박이네. 오, 너무 이뻐. 노란 딱새 바로 봤다, 바로 봤다. 지금 가슴에 주황색인 거 보이죠? 아, 확실히 이동 시기 때는 도시공원에서도 아이고 무대였어. 방금 물 스친 거 저것도 목욕인가? 어? 유라버리가 노란 박스를? 날아갔네? 아무튼 여기 서울숲이 역시 유명한 공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아마 저희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개울가 이렇게 작고 다양하고 이쁜 새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이런 도심 속 공원에도 알게 모르게 정말 작고 귀여운 산새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공원을 산책하실 때는 주변에 혹시 조그맣고 귀여운 산새들이 있지 않나 많이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들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뭐 예전 영상에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오늘처럼 미라부리들이 무리해서 목욕하는 거는 저도 처음 본 거라서 아,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저희 공연하나 보다. 공연해볼까? 아, 아무튼 그래서 이만 빠이.